안녕하세요. 황사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뭐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새벽이다 보니까 혼자서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낮에 전화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발효식초 어떻게 먹으면 좋은데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 평균 하루에 50통 정도 기본이고 많이 받을 때 보니까 한 200통까지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화기도 한 대가 아닙니다. 저는 전화기 세 대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통화 중일 때는 그 다음 전화가 또 걸리고 또 이거 통화 중일 때는 그 다음 전화가 또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세 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전화를 잘하면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식초를 먹으면 좋습니까? 저는 어떤 발효 식초를 먹으면 좋습니까? 이런 걸 사람들은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오늘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 식초를 몇 개 가봤습니다. 요거는 생강 발효 식초입니다. 생강.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강은 따뜻한 음식이다. 열이 나는 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제 뭐 몸이 좀 차온 사람들, 손발이 차온 사람들 그런 분들은 생강 발효 식초를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한테 오히려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저는 뭐, 전화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몸이 만약에 차다, 차다 해가지고, 무조건, 생강을 먹으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마다 체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 몸에서 열이 난다, 아니면 내 몸이 찼다, 이게 열이 진짜 열인지, 가짜 열인지, 그 가짜 열을 우리는 허열이라 그러죠. 허열인지, 그런 걸, 의사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차다 해가지고, 무조건, 생강식초만, 이렇게 먹는다.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강식초가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모든 음식은 중화가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거, 또 좀 차가운 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중화를 시켜 가지고 먹는 게 최고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골고루 먹으면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한테 다 좋으니까 몸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발효식초 이게 뭡니까?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이 차다 해가지고 무조건 생강식초만 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진단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 스스로 뭐 이거 다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런 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체질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병원을 가거나 의사를 찾거나 아니면 한의사를 찾아가서 여러분 체질을 정확하게 보고 진짜로 생강이 몸에 좋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생강을 드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단순하게 나 겨울 되니까 손발이 차다. 나는 뭐 여름 되니까 뭐 어떻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골고루 먹는 게 좋죠. 자, 제가 또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아로니아 식초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로니아 한때는 막 텔레비전만 켜면 뭐 근데 그냥 아로니아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로니아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향염.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몸에 이래저래 염증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죠. 뭐 감기 걸리고 그래도 우리가 막 가래 끓고 이게 몸에 다 염증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빨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뭐 이래저래 가지고 또 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로니아 이게 그 염증이 있는데 좋다고 막 테레비에 막 오는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 추위를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강식초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요거 조금 그리고 아로니아 식초 저 무지 좋아합니다. 요거 조금. 근데 아로니아는 찬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생강식초 이제 소주잔 있죠. 소주잔에 한 잔 정도 해가지고 생강식초 반 아로니아 식초 반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그걸 이만한 이제 물통에다가 딱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이제 물을 한 그릇 또 붓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마십니다. 아양 몸이 좀 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이빨 좀 아픈 것도 좀 낫고 이제 좀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잇몸 같은 데 염증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좀 낫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요 와송 와송 이제 또 몇 년 전에는 막 와송이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렇게 뭐 기왓장에 이렇게 있는 그 저 뭐 이렇게 소나무 그 뭐 이렇게 그거 이제 그게 와송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와송 재배 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되게 이제 싸게 구입을 많이 할 수 있죠. 저희들도 이제 와송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송 식초를 먹으면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몸에 억수로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먹을 때는 이제 생강 식초 하고 이제 아로니아 식초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현미 식초 있죠. 현미 이제 저희들은 그냥 현미가 아니고 현미를 발화를 합니다. 발화를 그러면 이제 한 2, 3일 정도면 현미가 이렇게 싹이 탁 올라와요. 그 발화한 생 현미를 가지고 유인균을 사용을 해서 발화 현미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그 현미를 삶아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생걸 가지고 만드는 게 더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현미 좋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조금 뭐 몸이 약간 뭐 이럴 때는 이제 발화 현미 식초 소주잔에 반잔에다가 요 와송 식초를 조금 탑니다. 이게 또 좀 귀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고 좀만 딱 타가지고 물을 한 그릇 붓고 이렇게 먹으면 그냥 좀 눈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몸이 또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기도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꿀 식초를 무지 좋아합니다. 꿀도 식초가 됩니다. 어떻게 꿀이 식초가 되느냐? 됩니다. 그래서 꿀에는 따로 당을 넣어줄 필요가 없죠. 왜? 꿀 자체가 당이기 때문에. 근데 꿀 식초를 만들 때는 유인균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꿀 안에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인균 발효 종자균이 유인균을 넣으면 이제 꿀 안에 있는 그런 이제 프로폴리스 그 성분 때문에 균들이 들어가서 막 완전히 정신없이 막 쇼크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위상차 현미경 가지고 이제 미생물들에게 봅니다. 하루 발효했을 때, 이틀 했을 때, 뭐 3일 했을 때 이렇게 막 보다 보면 균들이 막 쇼크를 받는 그걸 봅니다. 뭐 그럴 때는 이 균을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꿀 식초를 만들 때는 균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탕은 안 들어가는데 균이 이제 보통 뭐 웬만한 과일 식초나 뭐 이런 거 만들 때보다 두 배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넣으면 꿀도 식초가 되죠. 그냥 꿀을 먹어도 물론 좋겠지만 식초를 만들어 먹으니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게 언제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녁에 뭐 한 잔 했었을 때 아침에 꿀물 먹는데 저는 아침에 꿀 식초를 먹습니다. 그래서 꿀 식초를 딱 타고 물을 한 그릇 타고 뭐 아침에 어차피 갈증 나니까 이때만큼 해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한 잔 하고 나면 아무래도 술을 좀 빨리 깨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걸 많이 느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이제 사과 식초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과 식초가 어디에 좋아? 뭐 조금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 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 사과 식초가 뭐 이렇게 뭐 심장이 약한 사람한테 좀 좋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이제 글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기, 조금 뭐,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면, 한 번씩 여기 좀 뭐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뭐, 그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검사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별 이상은 없다 그럽니다. 뭐, 전혀, 괜찮고 튼튼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괜히 아플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사과식초가 또 뭐, 그게 어디 좋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에다가 이제 식초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과 식초 이따만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와성 식초 이따만한 거 하나, 그리고 바라 현미 식초 이따만한 거, 아로니아 식초, 생강 식초, 또 제가 뭐 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기관지가 자주 안 좋았습니다. 이 저기 좋은 게 도라지, 그게 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라지도 식초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쫙, 아까 아로니아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강하고 쫙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한 10개 정도 딱 만들어 놓으면 든든하죠.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몸을 여름에 여러분들이 꿀식초 먹고 인삼식초 먹고 뭐 생강식초 먹어보십시오. 뭐 더 죽겠는데 더 덥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꿀식초, 인삼식초, 생강식초 없어서 못 먹죠. 벌컥벌컥 먹으면 아무래도 추위도 좀 덜 타고 몸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약방이 따로 없죠. 여러분 집이 바로 약방입니다. 저희들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산 김일훈 할아버님을 엄청 존경합니다. 그 인산 주경 이제 그걸 개발하신 분이죠. 존경하고 그분이 지으신 이제 신약, 뭐 신약 본초 뭐 그런 책들을 안고 잤습니다. 너무 그 책을 좋아해가지고 젊었을 때 그리고 합천에 하만인가? 거기서 제가 뭐 한 달씩 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 인상가 식구들을 저는 뭐 거의 사랑하는 수준입니다. 옛날에 그 오리탕도 엄청 먹었습니다. 유황오리탕 그것도 많이 먹고 지금도 저는 주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배운 것 중에서 하나 딱 하라고 그러면 인산 할아버님의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억하는 걸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명이라.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라. 이게 인산 할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의과대학 교수도 아니고 뭐 제가 또 의사도 한의사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더 이렇게 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 상황에 맞춰가지고 집에다가 이 식초라도 막 한 그릇만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1년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잇몸이 좀 부었다, 염증이 좀 아로니아 식초 뭐 이렇게 마시면 뭐 좀 깔아앉는 것 같습니다. 좀 목이 새하다, 도라지 식초 먹으면 좀 좋습니다. 겨울에 춥다, 꿀 식초 뭐 불컥불컥 먹으면 당연히 좋아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식초도 뭐 하나 좋다 해가지고 하나만 먹지 마세요. 뭐에 좋다, 뭐 하나만 냅다 먹으면 그걸 인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었다가 저것도 먹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을 골고루 먹듯이 발효 식초도 골고루 먹으세요. 여러분들이 채소 드실 때 두세 가지 정도 따뜻한 식초, 생강식초 먹을 때는 조금 찬 그 기운을 가진 식초도 같이 섞어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체질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찬 그런 식초 먹을 때는 또 따뜻한 식초를 조금 섞어 드십시오. 그러면 중화가 되니까 탈이 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중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약이 되는 거고, 약은 이제 병이 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체질을 잘못 잡았다든지 이러게 되면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전문가들한테 의사나 약사들한테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약사한테 전문가들한테 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죠. 골고루. 자, 이제 발효 식초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골고루 먹으려고 그러면 집에다가 10개 정도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 놓고 그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 두세 가지 섞어서 칵테일 해서 완샷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뭐 어디가 좋아져도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 유인균 발효 식초 집에 집집마다 한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1년 내내 드실 것을 권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